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아트나 이런 거 보여드리기보다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탑과 베이스, 그리고 저희 또 기존에 있던 스무디 이런 모든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끝까지 좀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거를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일단 베이직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베이직 실이라는 거는 저희 사실 베이스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베이스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이스로 사용하면 얘가 좀잘 가쪽이 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얘가 세미하드 성질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톱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그 유연성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샵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한테 되게 여러 가지 테스트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베이스 사용 이제 베이직 실을 사용을 하시거나 베이스를 사용하시고 칼라를 바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레이어드를 넣기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 젤을 저희가 따로 사용하거나 오버레이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힘이 좋으세요. 그리고 정말 가쪽이 뜨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이 베이직 실이 탄탄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트를 할때좀 묽은 아트, 이제 뭐 마블링을 한다든지 흘러가는 느낌을 만든다든지 퍼지는 느낌을 만드신다든지 뭐 볼터치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베이직 실이 있으셔야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트 젤이라고도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능이에요. 정말 만능.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이아드 하는 거, 그 다음에 아트할 때 묽은 아트를 사용할 때 퍼질 수 있는 정도를 만들어주거나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묽게 만들어서 틴트 느낌을 만들어준다거나 마블을 한다거나 이럴 때 베이직 실을 쓰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저희 스무디. 스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광이에요. 무광인데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얘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문구를 넣어서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에 쉽게 말씀드리면 얘 스무디 국물이 있고 파우더가 있어요. 스무디에 그 물과 그 다음에 이 파우더가 잘 이렇게 섞여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항상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우세요. 그리고 많이 묻어나는 것도 또 아까우시고. 근데 어느 타사 제품들도 다 이걸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파우더가 있어야 얘가 스무디한 느낌, 그 뽀송뽀송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파우더 없이 정말 나는 얘가 끝까지 모두 다잘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은 무조건 얘를 휘휘 많이 저어서 처음 쓰시든 내일 쓰시든 모레 쓰시든 항상 저어서 그 전에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아 나는 귀찮아 그런 거다 귀찮고 끝까지 안 써도 되니까 나는 그냥 빨리 시술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3주에 한번 정도라도 휘휘 꼭꼭 저어주시고 항상 쓰실 때마다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면 얘가 좀 많이 섞여요. 그래서 그 스무디한 뽀송뽀송한 느낌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미경화가 안 남는 거지만 이 스무디한 느낌과 그리고 때가 덜 타게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퓨어 아세톤으로 한번 살짝 다 닦아주시면 훨씬 더 뽀송하고 때도 안 타고 오래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탑입니다. 자, 그 다음 요세 가지가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닦아내는 거예요. 얘는 닦지 않는 거고 와이프, 논와이프. 근데 예전에는 저는 사실 그랬어요. 이 와이프 탑을 하면 닦아내고 그 약간 이렇게
뽀득뽀득한 느낌? 그런 게 없어서 손님들도 핸드폰에 달라붙거나 이런 게 없으셔서 되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나이프 같은 경우는 좀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이게 되면 여기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손님한테도 이제 시술을 해서 그분은 항상 탑이 너무 많이 깨져서 탑만 조금씩 깨져서 오시는 분인데 끝에 때가 조금만 타도 조금만 깨져도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오세요. 근데 이 탑을 하고 나서는 진짜 아무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탑이 모두 다 갈려서 오시는 분인데도 얘가 제일 강했어요. 저도 타사가 있어요. 저도 다른 것들을 다 사용해보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글라스탑은 진짜 최고였거든요. 때도 안 타고. 그래서 저는 노나이프 탑 젤이 때가 너무 많이 타서 항상 사용을 잘안 했었고, 스톤 같은 것도 잘안 붙어서 사용을 안 했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닦아내는 탑을 사용하실 땐이 글라스 탑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난 글라스 탑을 사용했는데도 좀잘 깨지는 것 같고, 다른 타사를 쓰는데도 좀 깨지는 것 같다. 그러면 타사를 쓰시고, 이 노나이프 탑을 사용해 주셔도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또 점도가 있어요. 점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뭐 이렇게 파츠 같은 거에 아래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볼륨을 준다든지 이럴 때. 그다음에 우리 필름 사용할 때 얘가 정말 잘 붙거든요. 그래서 글라스탑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용도가 아예 달라요. 자, 그다음에 얘네 두 개는 엘라스틱은 엘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엘라스틱은 조금 유연성이 있고 얘는 유연성이 없어요. 얘는 유연성이 있어서 손톱 하시고 중간중간 얘 사용해 주시니까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트도 바로바로 할수 있고 안 닦아도 되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그냥 하드 논 와이프 탑이에요. 근데 정말 단단해요. 정말 많이 단단해요. 정말 많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쓰는 탑에다가 한번더 올리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얘로만 칼라 바르고 한두 번에서 아니면 한번 정도 발라도 정말 깨짐없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런 용도로 이제 탑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얘는 아트할 때 중간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글라스탑 그냥 탑으로도 사용 가능하세요. 얘는 얘에 비해서 약간 유연성이 있는 거고 이 엘라스틱은 저희 그 미러네일이나 이런 거할때 파우더 사용할 때 있죠. 얘가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짝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정말 곱게 잘 붙는 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추천해 드려요. 이두 가지. 그리고 필름이나 이제 약간 볼륨 아트 이런 거할 때는 이 글라스 탑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유지력은 다 좋으세요. 유지력 안 좋으면 요즘에는 못 팝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저희 이제 마무리하는 것과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요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네, 아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항상 그랬듯 여기 저에게 항상 문자 주셔서 구입해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